네, 여기는 중국의 한 가정집입니다. 엄마가 사라지니까 남자아이가 무언가에 푹 빠져서 들기 시작하는데요. 아이가 보고 있는 건 다름 아닌 TV입니다. 간식을 먹으면서도 TV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데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가 좀 졸린 모양이네요. 잠시 후 소파에 누운 아이가 눈을 감고 꿈나라로 가려는 그 순간, 아, 네, 아이 부모가 나타나서 아이를 깨우기 시작합니다. 아니, 졸리면 자게야지 왜 깨워요? 네, 자는 아이를 깨우는 엄마가 잘 이해가 안 되시겠죠. 하지만 지금 이 아이는 벌받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8살 아들이 숙제도 안 하고 맨날 밤늦게까지 텔레비전만 보고 있으니까 내린 특단의 조치인데요. 그건 바로 밤새도록 가만히 앉아 TV를 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아이도 좋아하는 눈치였는데 시간이 지나면 졸리잖아요. 눈이 감기고 졸음이 쏟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아니, 고문 중에 제일 악독한 고문이 잠 못 자게 하는 고문이라던데. 네, 보신 것처럼 부모는 아이가 잠들려고 하면 또 와서 저를 억지로 깨워서 TV를 보게 했는데요. 새벽 2시가 되니까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기까지 했는데요. 아이고야. 이 아이, 부모가 교대로 감시라는 탓에 결국 해가 뜰 때까지 TV를 봐야만 했습니다. 자, 아이의 부모는 이날 이후 아이가 늦게까지 TV를 보는 버릇은 고쳤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연이 전해지자 누리꾼들 사이에선 이거 아동학대가 아니냐라는 논란이 제기가 됐고요. 어떻게 아이를 안 지울 수가 있냐, 너무 가혹하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